오늘은 유튜브 OTV에서 제작하는 전과자 프로그램이 얼마 전 고려대를 방문해 촬영을 한 영상이 올라온 후 고려대학교 내에서 전과자 스텝 갑질이 벌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는 고려대 에브리타임 에타 등 실제 재학생들의 관련 증언과 댓글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월 5일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방문, 철학과만의 말싸움 이기는 법, 고려대 철학과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학생 A씨는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과자 촬영 중인 스태프들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스태프들이 길을 막더라. 전과자가 촬영을 했던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등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거기서는 더 심했나 보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아예 인간 스크린을 만들기도 했다더라. 우리 학교에서만 거지 같았을 줄 알았는데 병원 드라마 스태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창섭이 좋아서 봤지만 구독 취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의 글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공감을 표했고 스태프들이 소리를 치며 조용히 하라 명령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유튜브에 게재된 해당 회차 영상에 자신이 겪은 불편을 상세히 적어 항의했지만 댓글은 타의에 의해 삭제당했다는 주장에 더해 또 다른 논란을 일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 등에는 촬영 당시 스태프들의 민폐 촬영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며 촬영하면 진짜 뭐 되는 줄 착각하는 듯 등록금 내고 내 학교에 있겠다는데 자기들이 뭔 통제? 이젠 유튜브 스태프들까지 키윽키윽키윽 갑질 논란, 창섭이 얼굴에 먹칠하네 등으로 스태프들의 만행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전과자 제작진 측이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사과문 전문입니다. 이 때문에 논란의 사과를 뒤늦게 했음에도 앞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삭제하던 제작진의 행위가 있었기에 진심으로 고려대 학생들과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는지 믿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사과문을 올리기 전까지 제작진이 스태프 갑질을 지적하는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 검열하며 삭제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한 누리꾼들은 전과자 출연 중인 배우 이창섭이 불똥을 맞았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섭은 촬영에 100% 최선을 다했고 고려대학생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카메라 박 스태프들의 행위 때문에 이창섭까지 피해를 본다며 안타까워하는 누리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스태프의 일방적인 잘못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